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도처에 깔린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의지와 다르게 자주 다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 혹은 비난까지 받을 때도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을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고난과 인고의 시기가 길면 길수록 그 은인에게 고마워하고 신의를 지키고 무언가를 보답하려고까지 하죠.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도이니까요. 물론 그 와중에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 할 도덕적 의리, 즉 도의보다는 갑작스레 벼랑간 깊은 내면 어디선가 들려왔다는 환청에 홀려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나 행위를 두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다,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뒤통수를 치다 혹은 통수 친 새끼라 부릅니다. 축구계 발리 스페셜리스트, 영원한 통수왕 로빈 반 페르시는 1983년 8월 6일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축구 팬들은 디르크 카이트나 예르지 두덱, 한국인이라면 송종국 혹은 이천수가 뛰기도 했던 네덜란드 프로리그 에레디비지 축구클럽 페이노르트의 연고지기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반페르시는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 밥 반페르시는 네덜란드에서 제법 유명한 조각가였고, 어머니 호세 라스 반페르시는 화가이자 보석 디자이너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죠.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제법 유복한 환경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반페르시는 이른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조급증이 심했고 수업에 자주 빠지고 불량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통수야, 숙제 좀 해와라, 네가 졸업을 해야 하잖아, 그래야 졸업장을 받겠지? 그 졸업장을 받으려면 이 숙제 꼭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해, 알았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해야 했다고 하니까 반피레시 학창시절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이때부터 조짐이 보인 거죠. 뭐 어쨌거나 반페르시에게 공부를 권장했던 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그의 아버지인 밥은 반페르시 축구 사랑을 열렬히 지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후 인터뷰를 보면 내 아들은 비록 공부를 싫어했지만 그가 꿈꾸던 그의 꿈은 직접 실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반페르시의 꿈을 적극적으로 서포팅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은 반페르시는 로테르담 연구클럽이며 당시에는 페이노르트와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엑셀시오르 유스팀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죠. 어린 나이였지만 코치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켰고,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 엑셀시오르 유스팀에서 결국 페이노르트로 팀을 옮기게 되죠. 뭐, 네, 공은 잘 찼는지 결국 페이노르트에서 프로에 데뷔를 했는데, 프로 데뷔했다고 성격 바뀌나요? 안 바뀌죠.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내부적으로는 팀 공식 훈련 세션에 밥 먹듯이 지각, 외부적으로는 클럽 내부 이야기를 언론에 말해서 팀을 난감하게 만들고, 그라운드 안팎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준 데다가 데뷔 이후에 가졌던 페네르바치와 경기에서 워밍업 도중에 괴상한 바디랭귀지를 보이면서 당시 감독이었던 마르코 반마르바이크와 불화를 일으켰고요, 21세기 팀으로 강등도 당합니다. 이런 근본 없고 말 같지도 않은 행위를 일삼았음에도, 뭐, 예, 그래도 공은 잘 찼는지 페이노르트는 반페르시와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감독과 불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인 잡음 때문에 결국 그를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더러운 성격에도 그가 가진 축구적 재능은 출중했기 때문에 반페르시에게 관심을 가진 팀은 꽤 많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거인 PSV 아인토벤, 라리가의 강호 세비야와 발렌시아, 분데스리가의 명문 베르더 브레멘 같은 클럽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축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반페르시의 문제아적 기질 때문에 협상이 쉽게 진척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잉글랜드의 아스날이 반페르시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스날의 수석 스카우트였던 스티브 로울리는 2003년 봄 페이노르트 21세 이하팀과 아약스 21세 이하팀이 대결했던 컵대회 결승전 경기를 직접 보러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바로 반페르시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경기는 엄청난 극성 팬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경기장 안으로 이물질이 날아들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 반페르시는 특유의 뻔뻔함과 아나무인으로 전혀 쫄지 않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코너킥을 칠 때 날아드는 상대 서포터들의 도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어쩌면 이때부터 욕먹는데 굉장히 대담한 재능을 보인 반페르시는 최고의 경기력을 뽐냈고 결국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롤리는 이 경기를 보고 반페르시가 아스날에 딱 어울리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죠. 아이고 이 아저씨야. 사실 당시 반페르시는 아스날보다 PSV 아인토벤 이적에 더 가까워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컵대회가 있었던 날 밤 아인토벤의 수장이었던 거스 히딩크와 구단 관계자들이 반페르시 이적을 위해서 그를 직접 만나러 오기까지 했다고 해요. 알려진 뉴스 같은 걸 보면 반페르시는 계약서에 사인만 남겨뒀을 정도로 아인토벤행이 유력했으나 아스날의 오퍼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PSV의 성의와 구애를 모두 쌩 까고 단박에 마음을 휙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인토벤 측에는 저 아스날로 갑니다 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로 말이죠. 뭐 네,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스날에 입단한 반페르시는 입단식 사진 촬영 때부터 함께 입단식을 치르는 마누엘 알무니아의 자를 만지면서 아, 이 새끼 심상치 않은 새끼구나 라는 걸 많은 아스날 팬들에게 몸소 보여줍니다. 사실 반페르시의 데뷔전은 많은 아스날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잉글랜드의 악동 앨런 스미스에게 데뷔전부터 헤드락을 걸면서 당시에만 해도 뜨거웠던 맨유와 아스날 라이벌 구도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줄 녀석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반페르시를 반겼죠. 출전했을 때는 보여주는 나쁘지만은 않은 임팩트에다가 우상이었던 베르캄프, 당대 최고의 공격수였던 티에리 앙리, 확실한 캡틴 파트리크 비에라와 함께 있다 보니까 뭐 말썽도 비교적 덜 피웠고요. 천천히 팀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던 반페르시. 그러나 축구력이든 아스날 팬들을 열광케 했던 그 패기든 일단 경기에 뛰어야 뭐가 나올 텐데 반페르시는 본인의 이름처럼 시즌을 반만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잘 뛸만하면 부상, 돌아와서 활약하다 보면 또 부상, 필요한 상황에 부상, 부상이 아닐 땐 어이없는 퇴장. 이렇게 시즌을 반만 소화하던 반페르시가 2010년대 들어서더니 잘 쓰지 못했던 오른발 사용법을 익혀서 그런지 점점 부상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스페인 대표팀에 불려가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입혀지는데도 미소를 숨기지 못하며 쳐웃고 있었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히드라덴에서 마쳤었던, 최근엔 벵거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첼시로 갔고 당시 선수단 퀄리티가 좋지 않았었다는 본인이 당시 주장이었던 것을 제대로 망각한 인터뷰를 씨부리고 있는 파브레가스가 아스날을 떠난 후였죠. 즉 2011-2012 시즌 반페르시는 주장 완장을 물려받으면서 완벽한 팀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식전 48경기에서 무려 37골을 박아넣으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요. PFA 올해의 선수 등 개인 타이틀까지 독식하면서 이제는 반이 아니라 풀페르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 시즌 초였죠. 맨유에게 8-2라는 사상 초유의 스코어로 패배한 이른바 가르마 매치 때는 경기 후에 패잔병처럼 락커룸으로 들어가던 동료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며 그들을 불러세웠고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떠나온 팬들에게 인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11-12 시즌 반페르시는 그야말로 아스날 팬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티에리 앙리 이후에 느끼던 월드클래스 공격수 갈증을 해결해준 오아시스였고요. 파브레가스가 떠나며 팬들에게 남긴 상처에 거즈를 덮어준 캡틴이었고 양아들이냐, 비디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선수 보는 눈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숱한 팬들의 비판과 조롱에도 꿋꿋이 그를 지지하고 믿어준 아버지와 같았던 감독 아르센 벵거에 대한 미안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역적이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지 한 시즌뿐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그리고 유로 이후까지 빌어놨던 불성실한 재계약, 본인 홈페이지에 올린 아스날을 떠나겠다는 선언문, 누구는 내보내라, 누구를 영입해라, 마라 하는 월권 행사, 영입 목록을 보고 드러냈었던 계약 마무리까지 아스날에게 뛰고 싶었던 뻔뻔한 마인드, 해외 클럽은 됐고 잉글랜드 내 라이벌 클럽만 고집하는 대단한 멘탈, 이런 다들 알고 계시는 일련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속삭였다라는 축구사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야든 전무후무할 명언을 남기면서 반페르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이런 개XX. 자, 맨유의 붉은 유니폼을 입은 반통수는 12-13 시즌 48경기 30골 15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직전 시즌에 이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요. 맨유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승을 확정한 뒤에 치른 직후 경기가 아스날 원정 경기. 우승팀에 대한 존경을 직접 보여주는 가드 오브 아너를 에미레츠 스타디움에서 맨유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마지막에 입장하며 받은 반통수를 보고 뒷목을 잡지 않은 아스날 팬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후 터키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커리어를 마무리한 반통수는 최근에도 거짓말과 진실을 넘나들면서 아스날 팬들의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재계약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스날과 나는 8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아스날은 권태기에 빠진 것처럼 행동했고 나에게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는 생구라를 쳤고요. 작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했다. 누구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내 선택을 설명하고 싶었다. 라는 개같은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한 번도 EPL 우승컵을 들어보지 못한 축구선수로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둥지를 옮기는 선수를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날리면서 수많은 팬들의 속을 끓게 만들었던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받았던 도움과 응원을 기억한다면 다른 오퍼를 모두 제치고 라이벌 클럽을 이적하는 일은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설사 라이벌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 했더라도 최소한 그간의 역사와 당시 주장완장을 차고 본인이 뛰었던 클럽을 생각을 하면 듣도 보도 못한 내 안에 그 뭐 안이 어딘지 어디 무슨 똥구멍인지 어딘지 들었을지 모를 그 작은 아이를 이야기하진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녹음본 특집 로빈 반통수 씹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요, 작은 아이를 찾지 않고 맨유로 이적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욕은 했을 겁니다. 이 개